광주시 광산구의 한 한방병원입니다. 한의사 42살 유모 씨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장 52살 오모 씨가 차렸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자신이 고용한 한의사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지난 4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34억 원과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105억 원 등 139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이나 환자들 간의 입소문을 통해 찾아온 환자들을 허위 입원 치료한 것입니다. 입원을 안 해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말에 해당 병원에는 가짜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165명으로 입원 등록만 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보험사들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병원은 환자들에게 진술 방법을 알려주는 등 말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사무장 오 씨와 한의사 유 씨를 구속하고 병원 측과 짜고 보험금을 가로챈 가짜 환자 165명도 입건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